3월 25일에 고추를 심었으니 이제 한 달이 다가옵니다. 우필료를 줄 때가 되었습니다. 제 영상 우필료 주기에서도 안내 드렸습니다만 질소와 가리는 20, 30일이면 거의 사라지고 NPK 중에서 느린 보인산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진 NK 비료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줄기와 잎, 즉 거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니 가리보다는 질소 양을 더 주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추 사이에 구멍을 뚫고 요소와 가리를 섞어 한 숟갈씩 주었는데 이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점적 테이프가 깔린 밭에 굳이 비닐을 뚫고 일일이 포기 사이에 비료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관수 시설이 되어 있는 만치 고무통에 비료를 녹여주면 효과도 더 좋고 일도 더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농은 고가의 첨단 양액 재배 시설을 설치해 관주를 하고 있지만 이처럼 간이식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물통에 녹인 비료 양액을 어떻게 하우스까지 보낼까입니다. 고무 물통을 높은 곳에 설치해 낙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설치하기보다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분무기를 관수관에 연결하여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녹인 비료는 한꺼번에 다 주어야 하니 이것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동 펌프, 수중 모터, 순환 펌프 등 모터의 종류는 수없이 많은데 그쪽에는 문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적합한지 몰라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본 결과 수중 모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물속에 담가서 물을 밀어내기니까 설치가 가장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것도 우물 안에 넣는 수중 모터는 값도 비싸고 그것보다는 다소 힘이 작지만 수족관이나 실내의 연못에 분수로 활용하는 수중 모터가 작은 우리 밭에는 가장 적당할 것 같아 앞상고 2.6m짜리 하나를 배송비 포함 3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앞상고란 1제곱센티미터 넓이의 관을 이용해 물을 얼마나 높은 곳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모터의 힘을 말하는데 2.6m 밀어 올리는 힘이라면 고추 하우스와 그 양옆에 설치한 딸기 고슬 배드까지 충분히 양액을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만일 수중 펌프가 아닌 일반 펌프를 이용하려면 그 펌프를 물통 밖에 그림과 같이 설치해야 되니 일도 더 번거롭기도 하지만 힘이 너무 세서 액비를 관주하기는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주먹만한 모터를 물통 속에 넣어 쓰는 것이니 설치하는 건 간단합니다. 물통 안에 수중 모터를 넣고 거기가 밀어내는 힘으로 관주를 할 곳까지 관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관수를 위한 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이 연결시키면 끝입니다. 물통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 앞에 관을 잘라 물통 속의 관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만일 평소처럼 관수할 때는 지금 설치한 것은 잠그고 처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설치를 마쳤으니 이제 비료를 물에 타서 녹이고 관주를 하면 됩니다. 전문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관주용 양액 비료를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텃밭농은 평소에 쓰던 입상 비료를 녹여서 주면 될것 같습니다. 관주 방식으로는 처음 시비를 하니 한 번은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주는 양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고추밭 사정에 따라 우필로 주는 양이 다르겠지만, 표준 시비로 따지면 1차 우필료는 10알당 질소 6.5kg, 요소가 질소 46%이니 계산하면 14kg. 이 작은 하우스 고추밭 20제곱미터, 따지면 280g입니다. 정말 손바닥만 하지만 28포기 심은 이 밭에서 우리 가족 식념이 나와야 합니다. 종이컵 하나의 양이 180ml, 무게로 환산하면 180g, 딸기까지 주려면 두 컵, 즉 360g이면 딱이지 쉽습니다. 가리는 질소에 반을 준다면 황산가리가 과리 함량이 45%이니 한 컵. 그런데 그 중에 물에 녹는 것이 50%라고 하니 이것도 두 컵. 이왕 줄 바엔 마그네슘도 붕산도 조금 보탭니다.
입상비열이니만큼 안 녹는 물질도 있으니 자루에 담습니다. 그 자루 속에 큼지막한 돌한 덩어리만 넣어 물통 속에 두고 하루 지나서 관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통 속의 물은 비료의 500배는 넘도록 담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진한 용액이 뿌리에 닿으면 자칫 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비료를 담은 자료를 하루 먼저 물통 속에 담궈두고 관조는 내일 아침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녹인 액비를 관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물통에 비료를 녹인 물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줄어들까봐 나름대로 생각해서 선택한 제품인데, 생각 외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더센 놈으로 살걸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일단 관주는 되니 그대로 쓰렵니다. 이 물통에서 10m를 지나 1.5m 높이의 길이 12m 딸기 곶을 배도와 20제곱미터의 소형 하우스밭에 관수단인 액비 관주를 하는데도 힘이 딸립니다. 1차 우표로 전체 양을 녹인 것이니 한꺼번에 모두 관조하지 않고 남겼다가 다음에 또 관조하려고 합니다. 가루 비료처럼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기보다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액비 주는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앞상고가 한 3, 4m 사이 제품을 사서 사용하였으면 딱인 것 같습니다. 관조를 하기 위함이니 우선 아쉬운 대로 사용할 만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점적 관수 시설을 하는 곳에 우피로 등 액비로 관주를 하고 싶은 신분이 계시다면 제가 설치한 내용을 참고 삼아 앞상고를 가늠잡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 밭이든 노제어 밭이든 지금까지 점적 관수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수 시설 설치에 관심이 계신 분은 제 영상 텃밭 농장 관수 장치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설 재배도 아닌데 그냥 텃밭 농사 지으면 되지 요란스럽게 비료 줄 필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 차이긴 합니다만 소꿉장난처럼 이처럼 관수 장치도 하여 농사 지어보면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